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는요, 오브 다드림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를 맡고 있는 정다은 자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년부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찬양제의 사회를 맡은 대학부 신반석입니다. 네, 온 세대가 함께하는 감사 찬양제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무대와 또 출연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럼 반석 형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아, 네. 밥도 뜸을 들여야지 더 맛있는 법이죠. 오늘 정말 은혜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형, 여기가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형, 형, 아씨 깜짝이야.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웃기만 할 건데? 아 이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택시 타자고 했잖아, 어? 택시 타면 아 몸도 편해 마음도 편해 아 얼마나 좋아. 야 우리 지금 걸은 지 5분밖에 안 됐거든. 너 5분 거리를 지금 택시 타자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 나와? 5분 거리니까 택시를 타지. 아니 50분 거리면 요금 못 써서 타겠어? 됐고 잠만 말고 그냥 따라와. 여긴 거. 형은 그게 문제야. 뭐가? 하나만 알고 나 둘은 몰라. 그래 그래 넌 요게 문제지. 내가 요게 뭐... 문제야. 한 대 맞을 걸 두 대로 늘린다는 거. 두 대로 늘린다는 거. 에이씨 지가 불리한 맨날 힘자랑이야. 너 지금 지라고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했다. 어디 불량물이 없는 놈이 나 노랬다 노랬다. 아 저기요 누가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고 노라고 제 동생입니다. 제 친동생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갈 길 가세요. 이건 버르장물이 없는 습관들이라고. 이게 진짜로 저기요 길 좀 볼게 길 좀 네 네 동아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동아교회 동아교회요? 동아교회 이쪽으로 쭉 직진하시다가 네. 길 건너편 보시면 실만한 물가라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예. 그 뒤쪽에 동아교회 있어요. 아 네 아,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와 요와 아니 저기 사람들이 많이 보네. 어 저기요 길 좀 모를게요. 저도 망가 두 번째야. 혹시 저쪽으로 쭉 가서 실만한 물가 아 그 뒤에 동안교회가 맞나요? 네. 형 맞대 맞대 야. 맞대 동안교회 그쪽에 네? 아 동안교회 성도님이시라고요? 아 동안교회 성도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동안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아, 제가 동안교회를 왜 가냐면 아, 동안교회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게? 아, 이유도 모르고 따라왔네? 아, 형, 근데 우리 동안교회는 왜 가는 거야? 어? 저기? 왜 가냐고요? 제 동생이 병에 걸렸거든요. 아니, 내가? 형? 갑자기? 동안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길래. 병은 무슨 병? 이거 봐봐 나 이렇게 건강한데? 어 이거 봐봐 어, 이렇게 건강한데? 하병! 장난치지 마. 병은 무슨 병이야. 내가 모르는 병을 형이 어떻게 알아. 이 형이 왜 이렇게 심각해? 형? 형? 진짜야? 진짜로? 아 그때 그 위내시경 형 그때 맞지? 그때 위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온 거야? 아 근데 그게 형한테 갔어? 결과가 좋지 않대? 뭐 혹 같은 거? 종양? 뭐 암 같은 거야? 아니 뭐 나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아 뭔데 무슨 병이냐고! 실할병 죽을래. 야 너 지금 너 이름만 이거 자주 놨다고.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이거 놓고 얘기해 이거 놓고 얘기해. 야 지금 너 잃어버린 거 지금 찾아주러 왔다고.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야 모르겠어?
뭔데? 아 진짜 모르겠냐고. 뭔데? 아 진짜 모르겠냐고. 뭐냐고? 아 진짜 모르겠냐고. 뭔데? 감사. 감사? 그래 감사. 뭐? 감사? 그래 감사. 감사? 감사. 감사는 무슨 여러 죽을. 아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어? 아 지금도 이거 봐봐. 이 황당 같은 일요일에 CG도 못하고 끌려나가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야 너 뭐가 그렇게 입에서 밥 먹는 입에서 그냥 불평불만이 두두두두 나오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탈탈탈탈 털어도 이 감사란 1도 안 나올 인간이야 이건. 자 보셨죠 여러분? 에? 이 입만 열면 그냥 불평불만이 두두두두둑 나오는 게 그냥 아니, 이게 무슨 불평불만이야? 어? 이건 엄연히 사실에 입각해서 만난 팩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동안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감사를 좀 네? 아 오늘 저녁 예배가 없다고요? 없다고. 예스! 형 오늘 저녁 예배가 없대? 참 감사하다 그랬어. 나 아무래도 감사를 되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가자. 아 감사 찬양제요. 야 감사 찬양제가 생겼대. 더 잘 됐지. 야, 빨리 따라와 그냥. 형. 형. 아, 진짜. 어 반석 형제님 혹시 대본 찾으셨나요? 아, 네 성도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찾았습니다. 아,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샬롬 찬양대의 순서인데요. 샬롬 찬양대는 주일 저녁 예배 찬양대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주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시는 샬롬 찬양대에게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우 좀 밀지 좀 말라니까. 어우 뭐야. 야 내가 너를 언제 밀었다고 그러냐. 빨리 따라줘. 뒷문 아니에요? 예, 뒷문. 아,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아, 여기 맞는 거 봐냐?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좀. 어, 부끄러워.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네. 성도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네. 다시 한번 샬롬 찬양대를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힘찬 아멘 소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무대 선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대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반석 형제님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리포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반석 리포터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어서세요. 싫어. 아, 나 앉아서 하고 싶은데. 네. 네, 샬롬 성가대 총무를 맡고 있는 홍신주 권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샬롬 찬양대를 섬기셨나요? 네, 저는 우리 샬롬 성가대가 생긴 지 4년 됐는데요. 3년차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오랫동안 찬양하는 자리에 계셨네요. 찬양의 자리를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성도들에게 짧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뭐야, 큰 링고 하는 거 다 보셨나 봐.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다는 핑계로 찬양 부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그래서 찬양대에 서면 마음껏 주님을 네, 마음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요, 우리 샬롬 우리 교회 60세 이상 언니 오빠들 우리 찬양대로 초청합니다. 그러시면 10년은 젊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성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샬롬 찬양대 베이스 파트의 김태현 안수 집사입니다. 네, 저희 찬양의 주제가 감사인데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혹시 비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쉬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온갖 근심, 걱정, 번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이 마음의 문을 닫혀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그걸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우리 주님만이 내 마음에 닫힌 문을 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뭐 속을 쓰거나 할 때 보면은 뭐 불만이 가득 찰 때 보면은 방문을 닫아 걸고 이제 밥을 굶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끼 굶었을 때는 부모가 아이 저놈 좀 너 굶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를 굶으면은 이제 그 애처로워지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이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처로워서 들어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애처로워서 그러면은 이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덤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밀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신 홍신주 권사님과 김태현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혜 자매님, 다음 네.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도 하나님께 단식 투쟁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아 중창단, 그리고 유치부 찬양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2부 예배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아 중창단은요, 2009년에 창설됐는데요. 2011년부터 매달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찬양 예배를 또 함께 섬겨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유치부 찬양대는요, 6에서 7세의 귀엽고 깜찍한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천사 같은 미소와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연속되는 세 팀의 찬양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긴 찬양과 말씀을 어떻게 외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인터뷰를 잠깐 진행해 볼까 해요. 어떤 친구라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 가운데로 잠깐 오시게. 아, 네. 네. 우리 사랑에도 인터뷰하기로 돼 있었는데 잠깐만 와주세요. 저 가운데 앞에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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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먼저 이름부터 말해줄래요? 김사랑이요. 와, 사랑이 이름도 너무 예쁜데 오늘 찬양축제 주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요. 와,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는 최근에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있다면 좀 언니, 오빠들께 나눠줄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 동생 기쁨 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하나만 부탁했는데 술술 나오네요. 인터뷰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예쁜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홍지홍이에요. 네, 홍지홍. 이름이 너무 예뻐요. 오늘 찬양하면서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네, 여기 동안교회에 많은 언니, 오빠, 이모, 삼촌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사랑해요. 네. 네,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귀엽고 깜찍한 인터뷰를 진행해준 두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탕 줄게요. 이제 내려가도 돼요. 네. 네. 네, 반석 형제님 다음 순서를 좀 소개해주세요. 아, 네. 다음 순서는요, 시온 찬양대와 장로 중창단 순서가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는 3부 예배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대외적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노의 세미나, 맨델스존의 엘리아 등의 찬양 발표회도 하시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또 장로 중창단은요, 이번 찬양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좀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나와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702 마을을 섬기고 있고 음악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권용원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장로 중창단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신 계기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제 찬양제인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유치부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길래 저희들도 한번 나와 봤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감사인데요.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다면 성도님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삶이 일단 뭐 전부 감사인 것 같고 뭐 여기 서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건강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동안의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장로로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빚진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늘 교회에 오면서 가면서 기도할 때나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희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장로들이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영원 장로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2018년 동안교회 감사 찬양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 소개를 끝으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다드림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순서로 연합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 찬양에서는 늘 이른 시간에 일부 예배로 섬겨주고 계시는 호산나 찬양대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자리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박지혜, 신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못 들어주겠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야? 아니 나봐. 아니 뭐 로또라도 당첨이 되셨어요? 아, 딱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 같은데,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니냐고요. 우리 M4세대잖아요. M4세대에 M4세대 이거 봐봐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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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포기야. 무슨 배추 세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요. 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요? 아, 진짜예요? 에이 여기 보는 사람들 많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야 기훈아 넌 뭐가 이렇게 심보가 뒤틀렸냐? 아니 내가 뭐? 야 여기 봐봐. 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표정들 쫙 봐봐. 얼마나 넘치냐? 어? 야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라고 외치는 이 환희의 소리가 들리지 않니? 아, 전혀. 아니 기원아, 기원아, 이곳 동안교회는 말이다, 이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야. 내가 이 바쁜 내가 괜히 널 이곳에 데려왔겠어? 아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 또 뭘? 아니 형 말대로 진짜 정말 감사한지. 야 물어보나 많아야. 한번 물어보자. 어 그래. 여기 청소년 아이 친구들 있네. 아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어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우 여기 왔네. 저기 나이가 많아 보이는 친구는 고3인가 봐. 고3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지금 전국에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기기 위해서 제끼기 위해서 눈에 풀을 켜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걱정 안 되시나 봐요. 예? 아, 공부 안 하고 여기 왜 왔어요? 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내가 물어볼게.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참 힘들죠.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이 동생 말처럼 조금 얄밉긴 하지만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내신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하지. 수능 결과가 엉망으로 나와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하지. 그 결과로 인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 지원했니? 어떻게 됐니? 합격했니? 떨어졌니? 라고 해서 계속 물어보실 텐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혹시나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한다면 실망하는 부모님들 얼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이, 절대 감사 못하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와, 이 가식쟁이들. 그래, 아 그래 그럼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치자. 어? 그럼 다 끝인가? 아니 등록금은 아니 혹시 여러분 지방이라도 내려가게 되면 기숙사비 아니 생활비는 아 부모님들이 돈들이 많으신가 봐. 금수저. 아니면 알바해야지. 알바하면서 학점 따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취업하려면 쌓아야 스펙이 한 개, 두 개가 아닌데 아니,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네? 아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막상 이런 상황에 와봐라. 감사는 무슨 어? 요가나 하면 다행이지. 어머 여기 유치부 친구들이 있네. 야 애들은 건들지 마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유 귀여워라. 귀엽긴 하다. 우리 이번엔 유치부 거짓말을 정말 1도 안 할 것 같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만 물어봐야겠다. 이 아저씨가 질문 하나 할 건데 대답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 유치부 갔다 왔어요? 유치부 친구들 유치부 갔는데 오늘 간식이 나왔는데 간식이 좀 부족해. 그래갖고 나만 못 먹어. 다른 친구들 다 먹었는데 나만 못 먹었어. 나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야 아직 내 하면 안 돼 얘들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봐봐.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 진짜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 있는데 동생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어. 그래갖고 막 화가 나서 뺏었는데 엄마가 그 진짜 아끼는 그 장난감을 동생한테 양보하래.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봐봐. 또 동생하고 싸웠는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만 잘못했다 그래. 아, 동생한테 뭐라 하지 않고 나한테만 막 뭐라 그러고 나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끝났다 야. 정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와, 애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 진짜. 잠시만요. 서정 전도사입니다. 처음 보는 형제님들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죠? 혹시 신천지? 어, 신천지는 아니고 신천지 아니고. 저희 동네 돌. 아무튼 딱 보니까 감사로 똘똘 뭉친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을 어디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어림도 없어요. 우리 동암교회는요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아니 반응이 왜 이래요? 반응이 다시 없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우리 동학교회는요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같이 네.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순서지 담아보았어요. 우리 다들 들어오실 때 순서지 받으셨죠 여러분? 순서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앞으로 오 맞아 우리 자 감사라는 글자가 정면으로 오게 한번 들어주세요. 어? 감사 거꾸로 하면 사담됩니다. 사담 안 돼요. 오 사담 있어요.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감사 우리 퍼포먼스 다 아시죠? 우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우리 퍼포먼스 같이 우리 해주실 수 있어요? 있으시죠? 잠시만요 우리 같이 퍼포먼스 하기 전에 우리 옆에 형제님들 있는데 순서지 받으셨어요? 아니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못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아까 이상한 데로 들어와서 아 그래요? 네. 어? 신천지 아니신 거 맞죠? 맞죠 받으세요 그러면 신천지 아니신 거 정말 맞아요? 신천지가 뭐야? 몰라요? 아 네 신천지 아니랍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두 형제님들하고 같이 퍼포먼스 해주실 수 있죠? 자 갑시다 큐! 감사합니다.
땡스. 땡스. THANKS. 뭐 하는 것들이지? 응?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기현아, 한번 해볼래? 아, 됐어. 야, 정기호. 그냥 너 이 마음속에 있는 걸, 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한번 얘기해봐. 한번 해봐.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哈哈哈哈